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넥서스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일부 UI가 좀 많이 바뀌고 기능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서스는 제그 칼리눅스 책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넥서스에 대해서 내부 모이킹에 관련된 것들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저도 이제 실무에서 이거를 가끔씩 이제 테스트 버전 형식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죠. 모이킹을 할 때도요. 상당히 좋은 도구인 것이고요. 뭐 기회가 된다면은 뭐 회사에서 구입을 해서 정식으로 이렇게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 버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범위나 이제 그런 대수 그런 것들이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 같은 것도 많이 제한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네트워크 스캔 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넥서스 설치 과정을 뭐 다룬 것보다는 이제 넥서스의 설치 과정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책에서는 아니면 블로그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조금 스킵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냥 달라진 점만 조금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설치 과정은 똑같습니다. 넥서스 구글에서 금방처럼 넥서스 다운로드라는 것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넥서스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넥서스 쪽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여기서 이제 칼리에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려면은 컨트롤 F로 칼리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두 개가 나옵니다. 예,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30그 x86 형태, 그 다음에 하나는 AMD 64비트 형식으로 나온 것이고요. 얘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클릭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오픈을 하지 마시고요. 예, 오픈을 하지 마시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운로드까지 다 받으면은 다시 또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금방 다운로드 받을 것 같습니다. 63이니까. 예. 금방이네요. 예, 이게 뭐 교육센터 막 그런 데서 하면 굉장히 느려가지고 힘든데 금방 다운로드 받았네요. 자, 그렇게 설치를 하시고요.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CD에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과정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dpkg, 예, dpkg 명령을 통해서 넥서스 아이디, 예, 이렇게 해서 패키지를 설치하는 거죠. 예, 패키지를 설치하는 그 명령어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압축 파일이에요. 예, 그 db 파일이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은 얘는 언패킹을 하면서 같이 설치까지 예, 되는 그러한 명령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 설치 과정은 기존 버전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8 버전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된 것이고요. 그 업데이트 현재 제가 동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얼마 안 되고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설치가 좀 늦네요. 평소보다. 다 설치가 되면은 현재 데몬을 실행을 해라. 그 다음에 여기로 접속해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저기까지 가는 것까지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예, 혹시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쪽으로 가시면은 etc init 데몬을 실행하는 겁니다. 데몬. 그래서 nessus d start 이렇게 하시면은 nessus 데몬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거고요. 이쪽으로 접속해가지고 이제 UI 관리자 페이지 UI로 들어가는 건데, 만약 여러분들이 접속을 했는데도 잘안 된다, 만약 아무것도 접속이 안 된다, 그러면 조금 기다리시면은 데몬이 올라올 겁니다. 예, 좀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 것이고요. 현재 HTTPS로 접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드밴스 쪽으로 들어가셔서 Add Session, 그 다음에 여기에서 Confirm Security 예외 처리를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접속이 가능합니다. 접속이 가능하고요. 이제 초기화하는 데좀 시간이 걸립니다. 예, 초기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플러그인 설치하거나 예, 그렇게 진행을 하실 때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 특히 인터넷이 굉장히 느린 곳은 중간에 또 플러그인 설치하다가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그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제가 블로그에다가 제거 블로그에 넥서스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우리가 업데이트 과정에서 콘솔에서 업데이트하는 그런 것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관리자, 여러분들 거 관리자일 때좀 쉬운 패스워드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잊어버리면 또 세팅해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쉬운 패스워드로 여러분들, 진행을 하시고요. 컨티뉴 하시고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코드를 등록하라고 했죠. 네, 코드를 등록하면 됩니다. 이 코드 등록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아까 저희들이 그 다운로드 받았던, 예, 그쪽 있죠. 그래서, Nessus 다운로드, 예. 아까 페이지 다운로드 받으셨죠? 이쪽에 보시면은, 요 페이지에, 위쪽에 보시면은, 위쪽에 있나? Nessus 다운로드 받을 때 있나요? 예, 여기에 보면은, Get Activation 코드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프리 버전, 이 프리 버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제한이 되어 있는 거 여러분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조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 좀 제한이 됐고요. 그래서 Registry Now 쪽으로 하시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등록을 해서 다운 그 코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IP에 하나씩 부여가 되기 때문에 너무 자주 사용해도 또 거부가 돼요. 가끔씩요. 그래서 이쪽에서 설정한 다음에 액티비티 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넣어보고 다시 좀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코드를 가져왔습니다. 이 코드는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새로운 코드들을 받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코드를 등록하면은 이제 원하는 것, 그, 플러그인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이 플러그인을 제대로 다운로드 안 받으면은 이제 그 나중에 진단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그인을 꼭 다운로드, 인터넷 원하는 곳에 다운로드 받으시면 된 거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만약 중간에 오류가 난다. 인터넷으로 제그 블로그 쪽에서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해결을 방안을 찾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naver.chuchr 예, 그쪽 chogar 예, 그쪽으로 블로그 쪽으로 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항상 그쪽에 이제 여러분들 정보들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요거는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다 설치가 여러분들도 되셔야 하기 때문에. 자, 모두가 이제 설치가 되면은 이런 화면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뉴스캔 하고요. 또 기능들은 뭐 이렇게 공개되는 강의에서는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요. 그냥 스캔을 해서 어떤 것들이 변화가 됐는지 그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스포이트 대상으로 제가 진행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92.168.130 여러분들도 구성을 하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거 IP를 정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스캐닝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캐닝을 해서 이제 그룹화가 됩니다. 이게 취약 전개. 8점대 같은 경우에는 이 네서스 취약점들이 서로 이렇게 그룹화가 되어 있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취약점을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은 이렇게 폴더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새로운 UI 기능입니다. 그래서 폴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 같은 게 예전에는 이제 요것들이 다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쭉 되어 있었거든요. 일렬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취약점별로 각각 이렇게 폴더명으로 돼서 보기 좋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시면은 이 안에 또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죠. 이렇게 그룹화가 되어 있는 이 UI 방식들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두 번째 크게 달라진 것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게 다 돌고 난 뒤에 그 로그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로그 확인하는 것들은 이따가 이제 다 돌아가고 난 뒤에 이제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넷서스 같은 경우는 8점대까지, 현재 이 시점까지는 8점대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업데이트가 좀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내부 모이킹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예, 그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로그가 있다가 나오는 거 한번 보고 그 로그까지 보고 또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네, 스캔이 모두 완료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로그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로고들이 이제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혹시나 문제가 발생하거나 뭐 그랬을 때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일부 이런 취약점들을 어떤 걸로 결과를 확인을 했는가,
예, 이런 결과들을 여기서 이제 다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들이라고 해야죠. 예, 근거들이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뭐니, 뭐, 로그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재확인할 때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똑같이 확인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결과를 확인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가끔마다 스케줄 기능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추가가 어느 정도 UI적으로 많이 좀 변화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넷서스 같은 경우에는 후에 제 거 책을 참고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메타스포이트나 그런 걸로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돌리시고 난 뒤에 꼭 해야 할 것은 여기에 나오는 이제 취약점들 같은 경우는 이 결과만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결과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모이킹으로 수동으로 진단할 수 있을지 이런 내부 모이킹에 사용하는 부분들이고요. 내부 진단에 사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진짜적으로 이제 수동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그 정보들이 노출될 수 있는지를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